뭡니까? 크로바. 크로바 하면 뭘 찾습니까? 네이크로바를 찾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47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두르지게 찾아봐도 보이진 않더라고요. 나는 네이크로바가 난처 엄마입니다. 크로바 밭에 가면 수많은 세이크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이크로바는 다 옆으로 새끼고 발로 팍팍 밟습니다. 뭐 찾습니까? 네이크로바만 찾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세이크로바의 꽃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이크로바의 꽃명. 세이크로바의 꽃잎은, 꽃명은 행복입니다. 행복. 네이크로바의 꽃명은 뭘까요? 행운. 행운. 어, 너무 잘하시네, 그거는요. 행운입니다. 세입은? 행복. 행복. 네입은? 행운. 그 밑에 글이 더 재밌습니다. 뭘 버리고? 행복을 버리고? 행운을 찾는 사람. 좀 묘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버리고? 행복은 막 밟습니다. 막. 니는 죽든지 말든지 확확 밟고. 행운을 찾는 사람. 그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뭘 찾고 싶습니까? 행복을 찾고 싶습니까? 행운을 찾고 싶습니까?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행운이 존재하면 안 좋겠습니까? 행복하다가 가끔씩 행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거꾸로 되면 희한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의 꽃명을 가진 세이크로바를 신나게 밟아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주인공은, 행복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행수로 가끔씩 오는 행운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행복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바사, 메대 바사입니다. 그의 다스리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저기에 빨간 선이 보이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테두리 쪽에 있는 빨간 선. 저 선이 바사, 메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 장소가 넓어가지고 지방관, 도지사가 120명 정도, 127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27명의 지방관을 두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 되는 지방 도지사들이 있고 그 위에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바꾸고 싶었습니다. 도지사는 그대로 놔두고 3명의 총리를 놔두니까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인 총리 체제로 만들어보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1인 총리가 누굴까요? 다리오가 생각하는 1인 총리는 다니엘입니다. 이게 다리오가 왕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생각을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멘. 두 명의 총리와 그 밑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줄 서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지금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왜? 한 사람이 총리가 되면 두 명은 잘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뇌물을 많이 바쳐놨는데 내가 그 사람이 땅까지 날아가면 내가 지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틀어봐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제일 처음 나온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했습니다. 나라의 대부분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이 법령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나오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찍기로 할까요? 예, 30살 했으니까 30살, 1번. 2번은 40살. 3번은 50살. 4번은 80살. 몇 살일까요? 예? 40. 그런데 이게 의외의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요. 요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 성경을 조금만 뒤에 넘겨서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은 포로되었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오는 시기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제 돌아올 시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다니엘이 몇 살에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잡혀가서 바벨론에 이게 뽑혀진 환관으로 있을 때 나이가 한 10대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소년이니까 10대 초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거의 70년이 가깝게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몇 살입니까? 그냥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살 정도 됐습니다. 적게 봐도 70대 후반입니다. 적게 봐도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10대 소년부터 해가지고 80대가 되는 노년까지 나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관상 보실 줄 아십니까? 관상을 배우진 않았는데 우리 지나가다 보면 이게 사람을 듣고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아, 저 사람은 뭐 된 사람 같다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성질이 좀 더럽겠는데 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관상을 안 배워도 이거 얼굴의 형태를 대충 보고 이게 이목구비 딱 생긴 걸 보면 아 살아온 삶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70년을 그 동네에서 정치를 하고 살았습니다. 나라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령 만드는 것, 다른 총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 세우는 것,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들리는 정도로 보일 정도로 잘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 자신을 죽이려고 이 법령을 만든다는 모든 상황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바보같이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다니엘의 기도 찾아보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까만 머리에 다니엘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야 우리가 좀 이야기가 좀 핑계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젊을 때가 그랬지 늙은 다니엘이 그랬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뭐 하였습니까?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윗방, 2층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2층 집이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다 모아놓는다고 해보십시오. 자, 모아놓는다고. 2층 집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배경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2층 집 있다는 건 어떤 집입니까? 모든 마을 중에 딱 한 집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라고 2층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딱 열고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신을 죽이려는 법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알았다면 1층에 간 게 아니겠습니까? 총리인데 그래도 나라의 서열 두 번째입니다. 서열 두 번째. 1층의 방에서 딱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왕의 도장이 딱 법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으면 2층에 잘 올라갔습니다. 2층도 좋으니까 올라갔습니다. 창문 닫고 기도하면 보입니까? 창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압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보입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창문 닫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법에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것을 보고 창문도 다 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앉았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 곧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 기도하고 이제 끌리가 죽을 겁니다. 사자 밥 될 건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니엘은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잘 보이는 2층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왕 앞에 끌려갔다가 사자굴 속에 들여보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다니엘의 모습을 신학자 월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보다도 그가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때에 그를 위하여 더 크게 걱정을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니엘이 더 이상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으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이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이 잡아가서 뭘 하고 합니까? 그를 다니엘을 이야기하기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지났다고 지금요?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적게 지나도 60년은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혀 온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건 우린 정통이 아닙니다. 짝퉁도 아니고 저 굴러온 돌입니다. 저런 걸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은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기록된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다. 죄 많은 우리 조상들, 나의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잡혀온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다니엘도 생각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바닥까지 내려가도 괜찮다. 나는 총리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용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형편은 저렇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총리가 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제1위의 권리에 올라가겠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총리의 자리를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뺏겨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누굽니까? 나머지 두 명의 총리 그리고 그 밑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30일 뒤에 보자. 이 새끼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0일 동안 찾으면 넌 다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형편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다 죽었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 지금 살아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먼지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털어가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도 안 났습니다. 왜?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힌 유다 자손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조용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 정치에 미치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다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왜요? 자신의 처음 모습,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끝까지 겸손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났음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50년경에 로마 교황을 지냈던 율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림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고결한 신앙, 순전한 신앙으로 성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열심이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그 듣고 있던 사람이 열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꿈입니다. 가슴 속에 있던
자신의 열심을 꺼내어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꾸민이가 가능합니다. 꺼내어 줬습니다. 주니까 그 사람이 열심 덩어리를 받아서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100k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이만큼 무겁다니 아우 하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저울에서 내려서 뜨거운 물에 그 열심 덩어리를 끓이고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열심의 성분은 야심이 30kg, 자기 자랑이 25kg, 명예심이 40kg, 하나님 사랑이 5kg입니다. 합계 100kg입니다. 열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5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자기 열심입니다. 다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열심히 생기는 거 좋습니다. 열정을 내는 거 좋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 80년, 몇 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안 나오니까요. 어쨌든 오래 살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더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그 오래 살면서 잊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는 살아있다 하는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도 더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나 그거 예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마음 우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더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초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초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